평소심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상황이 좋지 않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장소와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8개월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부터 드디어 다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쑥 자라서 마스크 윗부분만 보고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니 그 예배가 참 반갑고 감동적이었어요.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조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알 수 있지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간 지 몇 년 후가 지난 서기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대전차 경기장에서 죽임당하기까지 했어요. 유대교의 괴롭힘과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유대인, 즉 히브리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편지의 내용,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린다고 했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믿음을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볼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결국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11장 4절부터 쭉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노아는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어요. 많은 놀림도 당했지만,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홍수에서 구원받았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거처를 옮겼어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뒤이어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내려주실 거예요. 당시에 박해와 고난을 받던 많은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무섭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때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자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힘을 내어 견뎌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발전해요. 특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기 싫어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역시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힘들고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